네, 안녕하세요. 아르코 예술극장이 주관하는 2022년의 첫 읽는극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그한 편의 연극을 읽고, 그리고 연극과 함께 책을 읽고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와 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의 이제 면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그리고 이때까지 뭐 번역이라든지 작품을 했던 걸 보면은, 뭔가 그 현실에 발을 내디디고, 뭔가 현장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먼저, 한국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이시자 탈핵신문 이사이신 박찬호 선생님 소개해 네, 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설가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작으로는 5월의 달리기, 그리고 추락하는 것에는 이제 복근이 없다라는 이제 소설을 쓰신 김혜원 선생님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그리고 시인이시자 패배는 나의 힘,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의 이제 시집, 여러 이제 시집을 내주신 황교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황교관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만화가 이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여기 이제 그 보시는 유튜버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의 대표작으로는 까대기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대기라는 그 제목이 또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까대기라는 게 택배 현장에서 이제 택배를 내리고 쌓는 일들을 이제 택배 상하차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현장에서는 까대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까대기를 이제 실제로 6년간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경험하고 이제 봤던 이야기들을 만화로 이렇게 담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현장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사람 사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화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진행을 맡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처음이라서 이제 좀 많이 긴장되고 좀 많이 거북대는데, 그렇게 좀 미숙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어볼 연극은 공포가 시작된다라는 이제 연극인데요.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공포가 시작된다는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극작가 토시노부 쿄조우의 작품으로 일본에서는 2013년에 이제 초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핵 발전소, 그곳에서 위험을 무릅쓴 채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그리고 다시 돌아보는 연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극단 산수유에서 연출을 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이제 초연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5월에 다시 한번 이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알수 없는 숫자들을 나열하며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핵발전소 복구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입니다. 복구 작업 노동자 중한 명이었던 타케로. 그는 연간 최대 피폭 수치 20을 넘지 않았음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타케로의 49제 하루 전날, 그의 동료 아내인 히사코가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타케로가 남긴 사진을 보며 그들의 일터를 상상해 봅니다. 상관없잖아, 이거요? 네, 상관없잖아, 오빠 삐. 아, 이게 오빠 삐 포즈고. 피폭의 위험과 불안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노동을 견디는 동료들. 하지만 그들의 몸에는 원인 모를 이상 증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거기가 하도 어둡고 좁고 미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뚜렷한 원인도 모른 채 커져만 가는 불안 속에서 회사를 관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라가 우리를 고용했단 말이야. 나라가 우리한테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키냐? 아빠, 욕조에서 물 뺐어? 목욕물을 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케로와 카스이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런 그들에게 기존의 방호 마스크를 저렴한 방진 마스크로 교체하게 됐다고 통보합니다. 작업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고로 작업자들의 마스크는 방진 마스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말도 안 돼요. 또한 회사는 과거의 타케로에게 회사의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은 물론
동료들의 일이 끊길 수 있으니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말라고 강요했었습니다. 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즉 우리 동료들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뉴스에 탁구면 저것들 일 끊기면 안 되니까. 무스미의 집에 있는 히사코에게 걸려온 아들의 전화. 히사코는 남편이 코피를 쏟고 쓰러졌다는 소식에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49제 당일 타케루의 동료이자 그의 딸 히오리와 결혼을 약속한 유세이가 찾아와 타케루가 평소에 즐겨 마시던 술을 제사상에 올립니다. 무스미는 그런 유세이에게 딸과의 결혼을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케루가 죽기 며칠 전 그와 병원에서 나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큰 어른이 눈이 마주쳤는데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이후 무스미는 유세이에게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만둬도 된다니까. 다시 경고문과 함께 숫자들을 나열하며 일하는 노동자들. 그러나 경고음은 멈추지 않고 숫자들은 20을 훨씬 넘어서며 공포가 시작된다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우선 제목이 공포가 시작된다인데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어떤 게 있으신지 먼저 박찬호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그 제목을 네.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어떤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게 이제 그 핵물질에서 배출되는 방사선이거든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방사선으로부터 피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방사선이 내 주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공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 제목 자체는 굉장히 정말 그 영국의 주제와도 그렇고 너무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좀 그 제목을 가지고 오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작가가 그리고 연출가가 이 연극의 공포가 시작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 부당한 노동을 보고 있는 이들이 이들을 타자화하고 그리고 수긍한다라는 이게 정말 공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부터 공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작가가 진짜 제목을 잘 지었구나. 네네. 그래서 감탄하면서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연극을 보면서 공포가 시작된다가 아니라 공포가 계속된다라든지 뭐 이어진다라든지 왜 그게 아니라 공포가 시작된다일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연극을 보고 나서 연극에서 그 사이렌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띵 하면서 네, 그 경고음. 네. 그걸 보면서 연극을 보고 나서 뭔가 이 지금의 위험성을 이제 마치 알리는 그래서 연극이 이제 시작돼서 그 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극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감정이입이 되거나 아니면 그의 어떤 대사, 뭐 장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김현 선생님께서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전 남의 집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거기에 여성 배우들이었고요. 그 타케루 씨는 뭔가 자신의 노동의 정당성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 배우들은 사실 어떤 가족의 아픔을 공유는 하나 그의 노동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방관자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그 여자분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가정사가 슬프긴 했는데 제가 그 연극을 보고 나서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년의 부부가 같이 메밀소바 먹어라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국물까지 다 먹어. 이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있어서는 내 남편이라든지 내 가족에게 그냥 끼니를 제대로 이제 챙겨주고, 그걸 잘 먹게 하는 게 그게 자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이제 지켜지지 못하는 위태로운 이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더욱 이제 좀 아프게 이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유, 하나도 안 먹었잖아. 모처럼 만들었는데 한 입이라도 먹어봐, 아주. 그리고 이제 황교안 선생님께도 이제 한번 이게 온전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고, 예, 저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그 온전을 이제 반대하고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감각이 없잖아요. 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원전이라는 것이 연극을 통해서 보여준 거, 완전 합천 노동자들은 그냥 결국 쓰고 버리는 카드죠. 네. 이만큼만, 100mV까지만 되면은 부품 교체하듯이. 그 원전 자체가 사실은, 아주 비인간적인 거 떠나가 반생명적이니까 애시당초 없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 일은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상당히 존재론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금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자본주의적인 일반적인 원칙하고 또 다르게 상당히 좀 비극적인 상황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대두되는 게 이제 기타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인이죠? 4명이죠. 네 명의 노동자들이 어쨌든 낙관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심정은 미루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상당히 비극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20이 됐다고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못 견디니까. 저는 그게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거기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위험한 상황과 이 모순과 부당함을 스스로 이제 어떻게든 내가 이걸 정당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칫 신념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건 절대로 그 노동자의 신념이라고 생각하지 확실히 이렇게 작가분들이라 이 말씀하시는 게 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이게 상당히 배울 게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연극을 보면서 그 되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박정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 했는데, 그 하청 노동자들이 방독면을 쓰다가 나중에는 그 회사의 지시로 그 다른 이제 마스크, 방진 마스크도 이제 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저도 연극을 통해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독 마스크가 이숨 쉬고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조장은 자꾸 이제 업무를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거의 벗습니다. 작업할 때. 예, 작업할 때 거의 다 벗고 그냥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독 마스크를 쓰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제 노동자들 경험에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방진 마스크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야외에서 할 때나 그 원자로 아주 그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외에서 할 때나 이럴 때는 아마 방독 마스크 대신 방진 마스크로 하는 게,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절감이 되니까. 그리고 대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 요새는 뭐, 그 일본 뉴스 보면 베트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온다고 그러고. 예전에 사고 나기 전에는 뭐, 브라질, 뭐, 저 세계 각국에서 다 모여 들어가지고, 심지어 그 수조에 이렇게 그 들어가서 작업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그랬다고 했어요.
핵물질 그 연료를 그 식히려고 담아놓은 그 수조에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막 들어가서 그 안에 떨어진 거 무지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봤었었는데 그게 이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현재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체르노빌은 몇 배죠? 후쿠시마. 네 개지 않습니까? 네 개. 저 체르노빌은 하나고 후쿠시마는 네 개가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이 연극을 보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책을 좀 봤어요. 네. 그랬는데 일본 정부가 아무렇지 않게 그 얼마로 올린다 그거를 뭐 그냥 방송으로 하는데 저는 일본을 잘 모르니까 그걸 일본 국민들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그 일본 노동계는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하고 있는데 그 딜레마가 영국에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잠깐 나오는 게 후쿠시마는 이제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돼 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이제 주로 이제 어업을 했었고 농사를 지었거나 어업을 했는데 농사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이제 어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어떤 상품 이런 것들로 그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염이 됐다 이 땅이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라고 소문이 나면 완전히 본인들의 어떤 생존이 끊어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의외로 또 그런 어떤 그 이 원전 문제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연극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이야기를 이제 나눈 것 같은데 다음 순서는 무대 밖으로입니다. 네. 먼저 노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좀 일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그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어떤 그 노동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먼저 황규관 선생님께서 아 예. 네. 사실은 뭐 제가 그 시를 쓴다고 뭐 칼럼을 쓴다고 이렇게 알려진 것도 사실인데요. 네. 저는 20살 때부터 제철소에서 그 노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는 이제 현장의 노동은 아니었지만은 저는 그 실내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 야간 그 교대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대 근무가 없는 세상에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한 자기 삶의 기쁨이 추구하는 노동을 우리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근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노동 현실은 뭐 회사든 자본이든 국가든 딱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사실. 김원 선생님께서도 아 저는 이제 회사 다닌 지가 꽤 오래됐고 글을 쓰면 쓴 지가 이제 한 20년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앞에만 앉아서.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글을 쓰면서 세상을 말한다라는 게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간이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알바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알바 중에 하나는 급식실에 가서 상을 닦는 일을 했는데 네. 책상을 닦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소설을 쓰니까 뭐 다양하게 청소년들을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급식실에서 그 상 닦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딱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흘리는 녀석, 흘리지 않는 학생. 사실은 보니까 이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고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40대에서 50대의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그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학교에다 학교 측에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좀 사람을 더 쓰게 해달라고 해도 이들이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들은 사람을 더 써야 된다는 이들의 요구를 이렇게 쉽게 묵살하는가.
근데 그게 아, 그 가사노동과 일치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뭐 영국과도 좀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뭐 방진 마스크를 쓰고 이제 비용의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택배 현장에서 제일 놀랐었던 게 택배 기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택배 박스를 받아보면 이제 성장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박스 테이프 뭐 아니면 뭐 고객님의 택배가 땡땡땡 몇 시쯤 이제 도착할 예정입니다라고 이제 문자가 오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가 택배 회사가 아니라 택배 기사가 내더라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이제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로서의 그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처럼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노동 이야기가 참 재밌고 또 선생님들 작품에 그 노동 이야기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듣고 싶은데요. 일다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져오신 책에 책 소개와 그리고 이제 책 구절 그 이제 연극과 연관지어서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선생님의 책. 네. 아 저는 그 부럽지만 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라는 책이고요. 단편집인데 제가 쓴 단편집에는 산재를 지금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어떡하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진술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고 이제 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해봐야지. 우리 딸도 했잖아. 그 아픈 몸으로 공단에 가서 싸우고 왔잖아. 이것 좀 봐. 오늘 옷장 정리하다 보니까 선의 가방이 이게 있는데 그 개놈의 새끼들 앞에서 우리 딸이 이걸 읽었더라고. 그놈들 앞에서 우리 딸이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엄마는 울먹이면서 종이 뭉치를 아빠 쪽으로 내놓았다. 아빠는 운동화를 급히 벗어놓고는 엉덩이를 밀면서 들어와 선풍기 바람에 풀럭대는 종이를 당겨들었다. 아빠는 머리를 수그린 채 종이를 들여다봤다. 아빠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다. 엄마 울음소리에 선풍기가 추임새를 넣듯 덜컥덜컥 쇳소리를 냈다. 선풍기 소리를 묻은 건 아빠의 울음소리였다. 아빠는 종이를 얼굴에 비벼대면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는 아빠의 머리를 끌어안고 울었다. 나는 울고 있는 부모를 놔두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 혼자씩이 할 수 있는 게 더는 없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내 컴퓨터 어딘가 1년 동안이나 웅크리고 있었을 언니의 마지막 글을 찾았다. 진술서. 문서 파일 속에 언니가 남긴 파일이 있었다. 나는 파일을 열어 읽어 내려갔다. 한자 한자 빼놓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떴다. 그래도 자꾸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한 줄은 뚜렷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살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 네. 책을 이제 저자의 목소리로 목소리에 또 감정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때 글을 썼을 때 또 아마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황규관 선생님. 네. 네. 저는 그냥 부끄럽지만 2019년도에는 저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이런 시집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다가 죽은 그 세 명의 그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다 기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요. 각 연의 앞부분만 마지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끼워 죽이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절망한 사람들의 투신을 막기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거치던 김군이 출발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죽었다. 2017년 11월 친구들이 연기된 수능시험 준비로 한창일 때 제주도 제주시 한 음료공장에서 생수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19살 임일호군이 죽었다. 2018년 12월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이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확인하다 몸이 끼어 죽었다. 고장난 기계와 고장난 학력과 고장난 법률과 고장난 국가와 더 많은 이윤 사이에 끼워 죽이느라 정치는 뜨거웠고 거리는 화려했다. 꿈이 병든 것도 몰랐다.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는 젓가락 한 짝 만들지 못하는 나라인데 돈 트고 장대비는 냇물이 된다.
좀 먹먹해져서 갑자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쓴 만화책 까대기라는 이제 만화책인데요. 이 만화책에서 제가 마지막에 나름 이렇게 시라고 생각하고 썼던 그 책인데, 까대기 알바가 보통은 이제 그 택배 화물차, 11톤 화물차에 실려있는 택배들을 이제 내리는 작업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택배들을 내리다 보면은 뭔가 이 쌓여있는 택배들이 벽처럼 느껴지고 그 벽을 이렇게 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벽 한 줄을 까다 보면 그 다음 박스들이 나오고 또 이제 까다 보면 그 다음 박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인 거야? 라고 이제 할 때쯤, 한 시간 정도 지날 때쯤에 이제 그 화물차의 벽이 나오곤 하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엔딩 부분에 이제 썼던 글입니다. 벽을 깐다. 홈쇼핑 상자들, 과일 상자들, 아이스박스들, 그리고 각종 포대들을 깐다. 택배를 내리다 보면 겨우 발 디딜 공간이 생긴다. 다시 벽을 깐다. 하나하나의 택배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저마다의 벽을 깐다. 벽을 깐다. 함께 벽을 깐다. 네, 박찬호 선생님의 네. 이야기 한번. 이게 어쨌든 방사선 문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번역한 책을 들고 왔거든요. 방사선 피폭의 역사라고 해가지고요. 이 책을 보면 아, 핵산업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것은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서술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방사능의 공포나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에 관한 공식적인 국제적 평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한 사람들, 또 동일한 기술을 핵발전소로 확장한 사람들이나 협력했던 사람들이 구축해왔다. 피폭국인 일본이라 해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방사능의 공포를 잘 알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게다가 과학적으로 포장까지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은가? 현재의 방사선 피폭 방어 기준과 법령은 가해자들의 평가와 과학적 포장을 우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바꿔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과 피해를 은폐하고 극히 과소평가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다. 가해자의 시선과 네. 평가에서 네.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 그러니까 핵 그리고 이제 원전 사고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마 박찬호 선생님께서는 또 많은 생각이 드셨고, 이 20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공식 용어가 선량 한도라고 하거든요. 5년 동안 100mSv를 이제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년간 평균하면 20이거든요. 왜 이제 20mSv라고 하는 것은 연간 한도거든요. 그런데 그 연극에서는 계속 숫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9 올라가고 20 딱 되면 이제 막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작업장에서 그 방사선의 노출이 심해지면 작업 올리게 돼 있습니다. 연극 보다 보면은 거기에 그 염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직업병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20을 넘었냐 안 넘었냐 그게 이제 1년 기준인데 그 1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뭐 오늘부터 일을 했으면 오늘부터 다음 해 어제까지 이렇게 이제 1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핵발전소는 그렇게 안 쳐요. 그냥 이제 올해는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시 1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 그 수치가 리셋이 되는 거죠. 0이 돼요. 그럼 12월 달에 10을 피폭을 했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뭐 10하고 5를 했다. 그러면 그 해를 보면 15밖에 안 돼 있지만
12월과 1월, 2월을 합치면 25가 되는 거죠. 이건 1년에 20을 넘은 어떤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올해는 12월 31일까지고 내년은 다시 계산한다. 그래서 일하셨던 기간을 모든 1년으로 다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20 넘는 1년이 총 8번 있더라고요. 특히 키타하라 씨께서 입원하시기 전 한 2년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만 6번.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올려. 그거를 잘 모르면 이 핵발전소에서 어떻게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20이 넘었는데 연간 피폭 한도 이하라고 판정이 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이해되세요 지금? 네네. 네.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1년이었거든요. 무조건 1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무튼 다시 그 연도로 딱 구별해가지고 그때만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계속 넘어버리니까 아주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아까 저도 그 연극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던 게 아, 수치는 20이 있는데 그걸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리셋이 된다라는 건 네,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19까지 되면 괜찮은 거죠. 그 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리셋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만 리셋이 되면 인간의 몸들이 로봇인 거죠. 다시 이제 그러면 그 가장 이제 연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지금의 후쿠시마의 상황이라든지 뭐 지금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과연 살고는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일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많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은 많은데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은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게 힘드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보통 한 11만 명인가 피난을 갔는데 돌아오신 분들이 뭐 2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지나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게 이제 방사능이 방광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방사능이 약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방광기가 어떤 거는 2만 년 뭐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가 5천 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군 할아버지가 태어난 이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5천 년인데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2만 년짜리, 뭐, 만 년짜리, 몇 천 년짜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수습이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박찬호 선생님의 거의 강연? 오늘 그 연극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되게 갖게 됐는데. 정말 좋네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설명을 너무 조분조분 쉽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책을 읽어드릴 거는 이게 이제 핵발전소 노동자라는 책이거든요. 핵발전소 노동자라는 책인데 이걸 이제 일본의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인디밴드 가수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독립 가수죠. 가수인데 핵발전소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다 해요.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지만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작가적인 어떤 그런 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쓴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자기가 느낀 거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핵발전소가 있는 거리에서 태어나 일을 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고민 없이 핵발전소 노동을 선택했을까? 일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과연 사고 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을까? 나와 핵발전소 노동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오해를 무릅쓰고 감히 한마디 하고자 한다.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바로 나다. 나는 눈앞에 앉아있는 핵발전소 노동자 아저씨들에게 바로 이 점을 배웠다. 핵발전소 노동자를 어딘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남의 일에 불과하다. 남의 일을 나의 일로 느끼는 것.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과정에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핵발전소와 핵발전소가 설치된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 입장이 다양해서
혹은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서라는 말로 본질을 흐리고 만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양분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원래 필요한 것은 문제에 개입하기 싫거나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보다는 바로 나의 일이라는 자세로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판단한다. 네, 잘 들었고요. 황규관 선생님. 네. 때마침 제가 요즘 다른 모임 때문에 갖고 다니는 시집인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오랜만에. 네, 80년대에 백문단신 첫 시집인데 노동자들이 노동을 했을 때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에밀레의 종소리, 용광로에서 일을 하고부터 에밀레의 종소리를 듣는다. 쇳물을 마주하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독가스의 폐가 폐품이 되면서 우리가 만든 쇠들이 실려가서 가는 곳마다 에밀레 종소리가 되어 돌아온다. 쇠들은 실려가서 또 많은 벗들의 피를 묻힌다. 벗들의 살을 자르고 어디론가 실려가서 우리를 속인다. 윤전기가 되어 일당 3,000원을 비웃고 라디오가 되어 한 주에 80시간을 비웃고 TV가 되어 연중 무휴를 비웃는다. 근육을 태워 만든 쇠들은 또 실려가서 저들의 자가용이 되고 트로피가 되고 고층 건물이 되고 비행기가 되고 총칼이 되어 우리 귓전에 에밀레 종소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공장문을 나서면서 만나는 모든 쇠붙이에서 우리의 가난과 살이 섞인 쇠붙이에서 에밀레 종소리가 난다. 악스며 울부짖는 에밀레 종소리가 난다. 제가 이제 책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요 유명한 이제 소설입니다. 예. 소년이 온다라는 한강 작가의 이제 소설인데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5.18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가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일터에서의 어떤 희생 아니면은 어떤 죽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책에서 전반전 이야기도 다 좋았지만은 그 한강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담긴 이제 글귀가 뭔가 저에게 주는 이제 숙제와도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를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입에 오르내리고 그렇게 좀 회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억을 할 수 있게 그걸 이제 좀 우리 창작자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구절 하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됐습니다. 오늘 마련한 준비된 이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이제 소감 한번 이제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선생님. 저는 뭐 핵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극이나 노래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이 핵 문제나 원전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고 사실 이런 자리는 제가 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또 더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네, 김영호 선생님께. 저는 제가 어린이 책도 쓰니까 이번에 연극을 보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후쿠시마의 눈물이라고 어린이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게 되면 원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 선생님들이 쉽게 읽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후쿠시마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남의 책을 소감과 책 소개로 황교안 선생님. 예, 제가 평소에 주제가 있으면 워낙 진지해가지고 탈인데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객관적으로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원전 얘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핵물질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뒷감당해야 되는 노동자들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이렇게 악무원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이 떠올라가지고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고 다음 단계 다음 걸음을 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공포가 시작된다. 이걸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연극 추천과 함께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만화가 하다 보니까 오늘 그 공포가 시작된다라는 연극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소개해 주신 책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행노동자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에밀레 종에서 철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그래서 한번 연극도 연극이지만은 한번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책들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 네, 라는 인사 이제 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까대기 저자로서 이렇게 전하는 이제 메시지로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까대기 알바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택배들이 쌓였는데 그걸 이제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당부의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던지면 깨져요라든지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상하 주의, 뭐 당일 배송 요망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당부의 문구가 상품이나 택배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책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또 이제 강조해서 썼던 이야기인데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도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파손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